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 쪽으로 FPCB 쪽을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차장님, FPCB 쪽에 선정 이유 궁금합니다. 네, 글쎄요. 지금은 시장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좀 쉽지 않은 종목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결국은 우리가 이런 경기 침체, 인플레이션,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해결이 될 거예요. 그럴 때 초입에서 어떤 종목들이 올라가겠느냐. 결국에는 실적이 기반이 돼 있는 종목인데, 그것과 관계없이 시장의 시류에 휘말려서 주가가 떨어졌던 종목들은 그만큼 회복이 빠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쪽들이 이제 대표적일 것 같아요. 워낙에 시장 환경 자체 좀 극악입니다. 굉장히 안 좋은 시장 환경, 투자하기 어려운 환경들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실적들을 내고 있는 업체들, 이런 것들은 뭐 워낙에 저평가된 업체들이 많기는 많아요. 그런데 최소 2, 3년의 호황을 가져갈 수 있는 이런 섹터에서 실적을 잘 내고 있는 업체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향후에 주가가 좋아지고 지수가 좋아지고 여러 가지 경제 환경들이 좋아질 때에는 믿을 건 실적이다라는 관점으로 FPCB 분야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구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시장 환경이 그래도 조금 좋아졌을 때또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좀 상승할 수 있는 분야로 FPCB 쪽을 골라주셨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몇 가지 흐름을 좀 체크를 해볼까요? 종목들 흐름? 네, 일단은 뭐 워낙에 호실적에도 주가는 좀 많이 눌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들이었고요. 유동성을 회수해 가다 보니까 아무리 싼 종목,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지 않는 시장 환경이었어요. 무조건 팔아서 현금 챙겨서 떠난다. 특히나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종목일수록 그런 현상들이 많이 심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론 반도체 업황의 시황도 좋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한국 시장을 팔아서 달러로 환전해 나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어떤 종목들을 외국인들이 팔 거냐는 거죠. 지분이 이미 많이 투자가 되어 있는 쪽들을 매도해서 나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런 쪽들에서 상대적으로 조금은 자유로웠지만 그래도 워낙에 시총을 많이 키워놨기 때문에 이런 중견 이상의 기업들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텍이라던가 뭐 대덕전자, 코리아 서킷 이런 쪽들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MLB 이런 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도 같이 넣어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격적인 흐름 차트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까요? 몇 가지 종목? 일단은 뭐 워낙에 지금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심텍 같은 경우인데요. 가격은 정말로 메리트 있는 데까지 내려왔다라고 그러게요. 생각을 해요. 이 120주선까지 가격이 정말 5만 8천 원대에서부터 굉장히 많이 꺾여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코리아 서킷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뭐 마찬가지로 꺾였죠. 이건 120주선을 완전히 관통하고 내려와 다르네요. 버렸어요. 그래서 월봉으로 가야 될것 같은데요. 역시나 아직까지 추가적으로 떨어질 수 있을 만한 기술적인 구간은 남아있지만 분명히 주가가 싼 것도 이건 사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주가예요. 그래서 지금 120월선까지 좀 내려와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덕전자까지 좀 같이 보게 되면요. 이건 이제 분할해서 상장을 다시 하다 보니까 지표가 장기적인 지표들은 아직은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일단 월봉상으로 20월선까지 내려온 가운데에서 깨지지 않고 지지를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물론 주가는 싼데 지금과 같은 시장 상황에서 주가가 싸다고 무조건 주가가 오를 수 있는 환경도 아니라는 게 가슴이 그러니까요. 아픈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너무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서는 안될것 같다라는 게제 생각이긴 해요. 하지만 주가가 싼 것도 분명하기 때문에 지금 구간부터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발을 조금이라도 담가놔야지만 올라갈 때 불타기 형식으로 더 사서 향후에 좋아질 수익률을 같이 누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흐름을 함께 체크를 해봤는데 실적들은 잘 나오고 이런 기업들 자체 펀더멘탈은 좋은 상황이지만 뭐 전반적인 시장이 안 가니까 어쩔 수가 없는 상황, 주가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네요. 그렇다면은 이런 종목들 가운데 FPCB 관련 종목들 중에 최선호주로 탑픽은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저는 일단 보여드린 것 중에서 심텍. 심텍. 심텍을 탑픽으로 좀 꼽고 싶은 그런 상황이고요. 뭐 인쇄로 기판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도 잘들 아실 겁니다. 그런데다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ASE, 엠코 같은 고객사들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서 안정적인 매출, 그리고 폭발적인 성장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분야들을 같이 하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좀 우호적일 것 같고요. 이런 것들에 결국에는 이제 FCBGA,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고 하는데 이쪽을 삼성 전기 쪽에서도 뛰어들었고요. 거기다가 더불어서 지금 LG 이노텍 이런 쪽에서도 증설 그리고 신규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적으로 시장을 키워나가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분야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은 그 밑에 벤더 기업이라든가 중견 기업들은 당연히 낙수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이고요. 일단 코로나 불확실성이 굉장히 많이 증대된 시기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버라든가 모바일향 이런 쪽에서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로 성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라는 부분들 굉장히 우호적인 부분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거기다 더불어서 고부가 제품군인 FC, CSP, 거기다 MSAP 이런 기판 쪽들이 굉장히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서 영업이익의 증대를 도와주고 있는 이런 역할들을 톡톡히 해주고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19년 이후에 사실상 이 기업의 실적이 폭발을 했어요. 재무제표를 화면상에서 잠깐 확인을 해보시면요. 네. 이런 식으로 연간에 봤을 때 19년도에는 한 180억 정도의 적자가 났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다음 연도에는 900억 가까이 영업이익이 나왔고요.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매출 증가하고 영업이익은 900억의 거의 2배 수준이 됐어요. 정말로 폭발적인 성장이 맞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 거고요. 올해에는 더 서프라이즈합니다. 2배 이상이 될 것 같아요. 숫자가 더 커졌는데 여기에서 2배를 계속 성장한다는 건 굉장히 엄청난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이런 쪽에서 수요가 감소하고 너무나도 이제 공급이 많아지다 보니까 피크아웃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들 때문에 주가가 좀 떨어진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사실상 2022년에 폭발적인 성장은 끝내고 그 이후에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또 무서워하는 피크아웃 이런 쪽의 우려가 조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래도 너무 과도합니다. 네. 올해 지금 영업이익 4,400억 예상되고요. 그리고 당기순이익으로 봤을 때는 지배주주 순이익 3,150억이 예상이 되는데 이거 지금 시총에다가 대입해보면은 PER이 3.3배 수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역사적으로 왔었던 이런 PER 밴드 하단이 3배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 이런 쪽이 최소 2년에서 3년 호황이 붙었기 때문에 이걸 하단에다 적용시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만드는 시장 환경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가격대다. 물론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부터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은 이게 반등해서 올라갈 때는 잡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분할로 접근이 충분히 가능한 탑픽 종목으로 심택 꼽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심택 저희가 차근차근 차곡차곡 좀 모아갈 전략을 주셨는데 네. 가격 전략 일단은 지금 현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로 볼까요? 네, 지금 120주선 다시 회복하고 있는 분위기죠. 물론 네. 이제 윗꼬리도 달리고 있지만 여기 정도 가격이면 우리가 분할 매수하기에는 모자람이 없다. 그리고 밸류상으로도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라고 좀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가격대에서 조금 밑으로 열어놓으시고 너무 급한 매수는 안 됩니다. 네. 데드캣 바운스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천천히 분할 매수로 조금 조금씩 내가 예를 들어서 전체 사고 싶은 양에 10분할로 매일매일 산다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좀 더 어느 정도 빠졌을 때 10분할로 들어간다던가 이런 원칙을 세워놓고 네.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뭐 밸류상으로 봤을 때는 솔직히 더 갈 수 있는데 지금 환경, 경기 침체라던가 경기 둔화 우려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대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한 60주선이 위치해 있는 42,000원까지 1차 목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심택을 오늘 최선호주로 꼽아주시면서 FP12 쪽을 살펴보자. 실적이나 이런 것들은 잘 나오고 있지만 시장이 눌려버렸기 때문에 함께 빠져서 주가가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업종 테마인데요. 앞으로 어느 정도 좀 힘을 내줄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는 사용관 차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차장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차장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